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교계와 사회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종교개혁을 맞아 한국교회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연합사업과 이단 대처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기총 통합,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 사회 이슈 등 전반적인 현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화두는 단연 한기총 한교연 통합권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무엇보다 한기총 개혁과 탈퇴 교단들의 복귀 발판으로서 77 정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77 정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 개혁입니다. 그동안에 선거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임시총회에서 7정관으로 돌아가고 군소교단 그런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간 제기되어 온 한기총과 한교연, 한교총에 대한 일부 오해들도 해명했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이 제일 중요하며 한교총은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인 만큼 거부감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열릴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올해 예배는 지난해와 같이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진행하고 한기총과 한교연이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창립 60주년을 맞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기념사업과 관련해선 소외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한 일이 딴게 없고 굳이 하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처럼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굳이 하는 것만 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 했는데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 사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50억 원을 소외 이웃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구TV 뉴스 한현희입니다.